삼성중공업이 러시아 북극 LNG2 프로젝트에 투입될 쉐빙 LNG 운반선의 기술 파트너로 선정되면서 초대형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업계는 15척 건조, 총 6조 원 규모의 빅딜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5회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 국영조선소인 즈베즈다와 쉐빙 LNG 운반선에 대한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북극 LNG2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LNG를 연간 1980만 톤을 생산하는 대형 개발 사업인데요. 러시아 에너지 기업 노바텍은 수송에 필요한 쉐빙 LNG 운반선 15척을 자국의 국영조선소인 즈베즈다에서 건조하기로 확정했고 삼성중공업이 기술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노바텍은 2014년에도 기단반도 인근 야말반도에 가스전에 투입할 쉐빙 LNG 운반선 15척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에서 LNG를 주 연료로 사용해 핵 추진 쉐빙선에 맞먹는 45메가와트급 전력을 생산 및 추진할 수 있고 영하 52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최대 2.1m 두께의 얼음을 깨며 LNG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LNG 운반선 설계를 맡게 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2005년 세계 최초 양방향 쉐빙 유조선을 수주해 쉐빙 상선 시장을 개척한 데 이어 2008년에는 세계 최초의 극지용 드릴십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인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140여 척의 LNG 운반선을 수주하며 축적해온 LNG선 건조 능력도 근본 기술 파트너로 선정된 주된 이유로 평가됩니다. 삼성중공업은 현재 전 세계에 발주된 셔틀 탱커 138척 가운데 60척을 수주해 시장 점유율 43%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설계 작업 수주로 일본과 중국의 협공 작전에 어느 정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일본 미쓰이 ENS와 중국 양쯔강 조선소가 합작 조선소인 양쯔 미쓰이 조선을 공식 출범한 바 있는데요. 이는 한국의 조선 3사가 LNG 운반선 시장을 독식하는 데 대한 대항 전략입니다. 중일 합작사는 서로가 부족한 걸 채워주는 협력 관계로 출발했는데요. LNG 수주 작업이 기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프로젝트의 지분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LNG 패권에 꾸준히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듯합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